제가 이 행복도 배워야 합니다 하는 저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제가 이 세로토닌 문화재단이라는 조그마한 사단법인을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이제 우리 중학교 아이들은 그때가 제일 정서적으로 흔들릴 때입니다. 중학교 2학년이 제일 문제입니다. 우리 정신과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도 중학교 2학년 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 아이고 그만 죽어버릴까 카트로 해버릴까 그거 아주 별 생각을 다 하게 되는 중학교 2학년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신과에서는 중2 증후군이라는 병명도 있습니다. 그때가 제일 위험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을 위해서 북을 사주는 겁니다. 한 학교에 15개씩 사줍니다. 근데 참 고맙게도 지금 이제 한 230개 중학교에서 북을 치고 있습니다. 한 6,000명 되는 우리 아이들이 북을 치고 있는데, 제가 그 아이들을 하고 우리가 이 캠프를 또 합니다. 한 번씩. 주로 이제 그 독립 기념관 옆에 청소년, 중앙청소년 수련원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하는데, 저는 나름의 또 이야기는 내 혼자 생각은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남북도 중요하지만 동서화합도 참 중요하다. 저는 이 캠프가 꼭 지속이 돼야 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일부러 아이들을 뽑을 때 학교를 한복에 다 못 들어옵니다. 세 번을 달라서 하는데, 그때마다 꼭 동서를 제가 이 배합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친하게 지낼 수 있도록. 친하게 지내야지 이제 그 다음에 좋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광주에 있는 아이가, 대구에 있는 아이하고 친한 친구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동서화합이 되는 그런 기틀이 마련이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반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북을 치면은,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스트레스 해소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북을 치면은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뭐냐 하면은 행복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행복하다 하는 그런 기분이 들 때는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분비가 됐을 때는 우리는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우리가 이 행복이라는 것을 참 많은 경우에는 내가 보기에는 참 행복한 사람인데 절대히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참 이 행복이라는 것도 배워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이 느낌입니다. 행복하다는 것, 감정 영역에 속하는 건데 그게 배운다고 행복해지느냐? 그런 이제 아주 질문을 선생님들이 뭐 쉽게 하게 된다 생각합니다. 그게 뭐 만약에 그 뒤에 사실이라면 행복하자 그 생각해서 다 행복이 된다면 세상에 불행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 감정이라는 것은 참 묘합니다. 우리 머리에는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생각, 사고의 중추가 있고 또 하나는 감정의 중추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근데 이게 감정의 중추는 우리 마음대로 조절이 안 됩니다. 그게 아주 문제입니다. 그게 행복이라면 또 감정이니까 이거 그냥 내가 행복해지자 하도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제 행복을 배워야 된다 하는 건데, 그러나 생각은 우리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감정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근데 감정은 우리 의지 밖에 있는 겁니다. 그걸 내가 뭐 어떻게 조율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생각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면 정말 보이지 않던, 느끼지 못했던 행복이 보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행복 공부를 하니까, 여러분도 아마 다 읽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이 파랑새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한국에서 행복 그러면 파랑새를 제일 먼저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초등학교 때 세계문학전집을 읽을 때 파랑새를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기억하는 걸로는 행복이라는 건 먼 데 있는 게 아니다. 가차 있는 것이다. 그러고 행복을 네가 잘 찾으면 있다. 그러니까 멀리 가지 말아라. 그런 생각으로 행복이라는 책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행복이라는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파랑새라는 책을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책방에 다시 갔어요. 갔더니, 여러분, 저는 그 파랑새라는 책이 조그마한 책인 줄 알았어요. 굉장히 두꺼워요. 뭐, 여기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그게 소설이 아니고 희곡이더라고요. 연극 대사가 적힌 희곡이었습니다. 그래서는 참, 아이고, 이걸 어떻게 했지? 뭐, 깜짝, 정말 또 놀랐습니다. 그러나, 또 행복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파랑새 이야기는 하지 않을 수 없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요, 저는 이 영국 소설인 줄 그렇게 알았고, 작가도 영국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모테링이라는 양반이 벨기에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뭐, 그건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참, 이 파랑새 이야기는, 여러분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연극은 아주 가난한 남매가 있었습니다. 찌루찌루, 매찌루라는 아주 이상한 이름의 남매가 있었는데, 그 남매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그 앞에는 굉장히 부잣집이 살고 있어요. 근데 이 부잣집에서는, 뭐 음식은 잔뜩 해놓고 먹질 않는 겁니다. 이야기는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동생이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맛있는 걸 잔뜩 해놓고 먹질 않지? 그냥 뭐 배가 부르니까 먹겠지. 뭐 그렇게 그냥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참 밤에 잠을 자는데 이 마기 할머니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 남매에게 너희들이 가서 파랑새를 찾아오면 너희들은 행복해질 수 있다. 무엇이든지 네가 바라는 대로 다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남매가 이 온 세상을 다 돌아다닙니다. 파랑새를 찾기 위해서. 그 파랑새를 못 찾아요. 그래서 참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제 방구석에 아주 흔 새장이 있는데 그게 정말 좀 뒤털이 빠진 새가 한 마리 있는데 그걸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 새가 파랗게 변해서 파랑새가 되는 겁니다. 아, 여기 있는 파랑새도 우리가 그렇게 다 찾아다니구나. 그래서 그 파랑새를 끄집어냈어요. 그때 이제 이후에 이 다리가 불편한 소녀가 있는데 걔한테도 이제 이 기도를 드리니까 다리가 그냥 나왔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아주 뭐 신이 났죠. 그러고 있는데 아뿔싸. 이 파랑새가 저 열린 창문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참 그거 굉장히 잔인한 이야기죠. 그래서 그 연극의 제일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 오빠가 이 청중들을 관중들을 향해서 여러분 파랑새를 만약에 보거든 꼭 좀 지들에게 전해주십시오. 지들은 파랑새가 필요합니다. 그 대사를 끝으로 그 이야기를 이제 끝이 납니다. 저는요, 그거를 읽으면서 느낌은, 아니, 어떻게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잔인할까? 아, 그게 참 어렵게 어렵게 구한 파랑새를 날려 보내고, 어떻게 그렇게 잔인한 짓을 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저는 정말 했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왜 노벨상을 주느냐? 그 이 양반 이야기는 그 파랑새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 네가 차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네가 찾는다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쉽게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길에 굴러다니는 것도 아니다. 그게 네가 그렇게 파랑새를 쉽게 구할 생각을 얼마나. 참 굉장히 이 전 노벨상을 받은 양반이 왜 이렇게 잔인한 이야기를 했을까. 저도 좀 얼마 전에 그 책을 읽으면서 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작가는 굉장히 정직한 작가였습니다. 파랑새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 굴러다니는 것도 아니고 네가 정말 파랑새의 행복을 찾으려고 그러면 네가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네가 노력을 해야지 노력하지 않고
그냥 그런 사람들이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좀 길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행동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불행을 하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이게 감정이니까 감정은 우리 마음대로 되질지 않고 그러나 행복, 생각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가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그러려면 참 이 인생관이나 우주관, 뭐 가치관 이런 것이 함께 바뀌어야지 네가 행복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뜻에 지금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 이쁜 아, 이사를. 아, 저는 참 행복합니다. 저는요, 지금 이 시대에 이 땅에 태어난 것만으로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금만 북쪽에 태어났더라면 우리 팔자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참 좋은 날에 이 좋은 데 와서 이렇게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이런 행운이라는 것은 지금 이북에서는 찾아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면 정말 행복한 거예요. 또 이 시대에 여러분이 조금만 전에 태어났더라도 아마 이런 행운은 없었을 겁니다. 저는 이 대구에 해방 전에는 근교에 살았습니다. 경산이라는 곳에 아버지가 그때 문화재청에 계셨습니다. 군에서 아버지 성균관 출신인데 이게 아마 그때 성균관 출신들은 각 군의 유교 재산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걸 이제 관리하는 담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름 밤인데 내가 또 국민학교 4학년 때 아버지 시골을 갔어요. 저 하양이라는 데가요. 이 한 30리 길은 됩니다. 버스도 없고 전화도 없으니까 가서 그 뜨거운 여름에 여러분 60리 길을 그때는요, 이 여름에 이 논에 늑대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 시절입니다. 그 시절을, 여러분, 그 60리 길을 걸어서 아버지 시골을 다닌 겁니다. 표도 보이고 별로 대단한 것 같지도 않아요. 저한테 그게 참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좀 큰 심부름을 하고 갔다 왔으면 내가 억울하지는 덜하죠. 가서 옛날 어른, 저 문화재 회의가 언제 있답니다. 그 이야기 하나 대로 보이는 겁니다. 그 이야기 하러, 그 뜨거운 여름에. 그날에도 또 윗동네하고 축구시합 하는 날인데, 이 바보가 들어오는데 내가 없으면 못 이겨요. 근데 해가지고 내가 떠오르니까 이제 빵으로 안 일어나니까 저버리고 있어요. 더욱 정말 화가 났던 기억이 지금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면은 참 우리가 이 생각만으로도 참 행복하고 그런 지금 이 시대 정말 제가 저 다도해를 제가 얼마 전에 처음 가봤습니다. 제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아, 근데 다도해 가보셨나요? 정말 안 가보셨고 꼭 한번 가보십시오. 정말 아름다워요. 근데 이제 주민등록을 잊어버렸어 제가요. 근데 이게 그거 이제 섬으로 섬으로 갔다는데 섬으로 배를 타면은 꼭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행히도 참 그 배, 그 조사하는 사람이 제 얼굴을 알아주고 통과를 시켜주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참, 신분증을 하나 임시로라도 만들어야지. 이 비상태 신분증이 하나 신청을 해라. 그래서 서울에 신청을 했어요. 그때는 녀석이 전화가 왔는데, 내일 오후에 그 군에 가서 찾으라는 겁니다. 그게 군산이든가 하든 그래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갔어요. 갔더니 그 직원이 자기는 이게 처음 해보는 일이라서 선생님 시간이 조금 걸릴지도 모르니까 그러죠. 기다려 주십시오. 근데 뭐 민원인들은 없어요. 아무도 없어. 그럼 이제 우리를 이제 그쪽 기다려 주니까 뭐 서류를 보내라 그러고 뭐 전화를 하더니 여러분 한 30분 기다리니까 신분증을 또 만들어 주는 겁니다. 듣는 등록증이야. 임시주민 등록증. 여러분, 제가요,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습니다. 이야, 이런 나라가 지구상에 있을까?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정말 이런 나라가 이 지구상에 있을까? 정말 나는 행복한 나라에 참 태어난 여러분들도 정말 이 행운 안 넣었다. 저는 아침마다 그런 생각을 참 자주 하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말 당연 심리에 빠지면 그게 여기 태어난 게 당연한 겁니다. 뭐 그런 생각도 미치 못하는 거죠. 그러나 그걸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아 참 내가 좋은 시대에 좋은 데 다 태어났구나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그 생각을 그렇게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 보인다. 그러면 저는 아침에 일어나는 제가 올해 88세입니다. 아이고 한 번도 이 나이 방법으로 창피한데 그래도 아침에 눈을 뜨면은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으니까 눈을 떴죠.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정말 고마운 겁니다. 제가 제 아침이 좀 빠른 편입니다. 4시 반이면 일어납니다. 제가 왜 그렇게 빨리 일어나느냐. 아침이 되면 설렘이 있어가지고 더 자지를 못해요. 여러분들은 뭐 아침에 설레는 게 어떤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미국의 그 하버드 대학에는 이 출신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살까? 그걸 지금 거의 한 100년 가깝게 팔로우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두 그룹하고 비교해서. 근데 그 교수 얼마 전에 행복의 조건이라는 중한 보고가 나왔습니다. 이제 뭐 거의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한 60년, 한 70년 전에 그 스터디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해마다 그 대상 연구진한테 보내는 그 질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당신은 아침에 설레는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아침이 설레는다는 것은 참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다른 친구가 보내준 커피 한 잔 아침 맛이 어떻다. 가슴 설레지 않습니까? 또 뭐 참 쿠키라도 보내주면 귀 설레고 저한테는 주로 책입니다. 그럼 저는 저 얼마 전에 신문에 저를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교보문고에서 책을 제일 많이 사는 사람이 저였어요. 저하고 미치가 이름이 났어요. 그거 다 읽는다는 소리 합니다. 저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 책을 정말 산다는 것은 그냥 제일 놓죠. 여러분 책 살 때는 휘당한 사람이잖아요. 서문도 대충 보고 또 목차도 대충 보고 또 저자도 보고 또 그 내용 한두 개는 읽어보고 아 이거 그냥 읽어야겠다. 그럼 이제 사게 되죠. 그러면 저는 아침에 설레는 게 그 책 때문에 자, 저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이게 궁금한 겁니다. 이렇게 내가 좀 그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래서 제가 참 4시 반에 일어나는 게 어릴 때부터 이게 버릇이었습니다. 습관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가서 여러분 그때 참 요즘 이제 예일대학, 하버드 대학 그러면 우리 아이들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일대학은 뭐 외국 학생 비해는 한국 학생이 제일 많다고 해요. 그러나 제가 갈 때는요 예일대학에는 학생이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하늘의 별따기였습니다. 근데 이 대구 초등학교한테 어떻게 그 보냈느냐면은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때문에 참 부지런한 젊은이다. 그 출전자 가지고 정말 일대학에 정말 제가 수학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빨리 일어납니다. 아침이요. 그게 그것이 정말 오늘의 저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이 코로나 시대에 참 모두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은 저는 이 참 역으로 친다 하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 말은 저는 이번에 이 코로나 시대를 한 1년 반 거의 한 2년 이제 다 돼가잖아요. 저는 책을 5권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가 나온 책이 109번째 책이 이제 곧 나옵니다. 얼마 전에 제 원고가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심심하고 이럴 때는 한번 답수도 한번 하면 해요.
제 하는 일이 견적을 내고 그랬습니다. 내가 인생 한 것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을 그렇게 바꾸고, 그리고 참 아침에는 설렘이 생기나 됩니다. 아무런 설렘도 없고 기다림도 없으면 일어나게 되질 않죠. 저는 그래서 지금도 대개 한 4시 반, 5시 그 정도는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참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지만,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좀 작은 위안이라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예방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지금 예방 캠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에서 처음입니다. 예방 캠프라는 것은 저 홍천에 힐리아스 선마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예방 캠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예방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사고도 아마 우리보다 많은 나라는 아마 없을 겁니다. 뭐 교통사고부터 시작해서 뭐 방화산, 화재사건, 공사장 붕괴사건,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이게 건강에 대한 이 예방 지식이, 지식은 있지만 예방을 하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것은요, 정말 이번 코로나 사태는 여러분, 환자와 같이 지내도 감염이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대에도 뭐 감기처럼 증상도 없이 지내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 전 불행히도 이성을 떠나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런 차이가 생겼냐? 이게 면역력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정부에서는 방역에 대한 이야기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깨라, 거리를 둬라. 그러나 사실 중요한 것은 면역력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면역력을 키울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이것은요, 코로나가 끝나면 방역도 끝나지만 이 면역을 끝나서는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평생을 면역력이 튼튼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에서가 가정부가 아침에 저 앞에 그 참 아주 좋은 공원에, 정원에 양반이 살고 계셨는데, 뭐 듣고도 못한 양반 아닙니까? 근데 그 자기 가정부가 아침에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왔는데, 그래, 공원에 뭐 어떻느냐 그러니까, 뭐 그래서 그래요, 뭐 어제가 오늘 갖고 뭐 그렇죠, 무슨 큰 변화가 있겠어요. 그래서 시큰둥하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헬렌 켈러 여사한테는 그게 어느 날이고 공원이 같을 수가 없잖아. 나 어디냐, 떨어져도 떨어지는 거, 색깔이 변해도 그렇고, 옆에 이렇게 오래 포기를 모는 것도 그렇고, 그게 참 얼마나 정말 많은, 정말 흥분되는 일들이 많을 텐데, 뭐 그게 그래요. 그래서 이 헬렌 켈러 여사는 여러분, 하늘에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지구의 인류에게 하루만 눈이 안 보이게 되는 축복을 내려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루만 눈이 안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고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본다는 것, 뭔가 보인다는 것도 우리한테는 얼마나 소중한, 정말 행복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보인다는 것에서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건 한번 노안이 와서 수술한데 사흘인가 엎드려가지고 지내는데 코이 났습니다. 진짜 아무도 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 본다 하는 이 자체도 우리한테는 참 중요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드디어 참 세계 정상에 섰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태리를 제쳤어. 지금까지 우리가 제가 세계 경영연구소에 가서 물어보니까 11위라 그럽니다. 11위. 그런데 우리가 이태리를 제쳤어요. 지금 이제 세계에서 10위의 분야권입니다. 뭐 별로 놀랄 거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정말 참, 이번에 그 일본의 올림픽을 할 때 내가 이렇게 보니까 나는 그렇게 나라가 많은 줄도 몰랐어요.
그럼 우리는 걸핏하면 약소 민족, 뭐 약소 국가. 아, 내가 이 말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는 굉장히 대국인 것 같아요. 굉장히 큰 나라야. 어, 뭐 이국을 그냥 또 떼놓고 남한만 쓰더라도 이 인구 5천만 그러면 대국입니다. 큰 나라예요, 진짜. 그보다 지금 이 GDP가 우리가 지금 세계 10위권이라고 그러면은 전 부자 나라야 될까요? 우리 뭐 이들로 원하는 그런데 저는 좀 이 참 어떻게 정말 우리가 이 가난한 나라가 정말 이 세계 정상에 설 수 있었는지 좀 신기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 민족은요, 저 여러분 알다시피 저쪽에 이 우랄 알타이산에서 출발했습니다. 어, 그래서 사람 저 시베리아 요동 벌판을 사막을 거두고 또 여러분 저기 오다 보면은 전 바다보다 넓은 호수도 있고 그걸 건너서 이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제 조선반도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참 이제 거기다가 신나라를 나라를 세우고 이제 농업국으로 정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용감한 민족입니다. 여러분, 저, 이 기마 유목민족이라는 것은 어디든지 물 좋다, 풀 좋다, 그리고 거기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만큼 겁도 없이 아무나 저질, 일을 저질려는 민족이 잘 없습니다. 여러분, 저기를 건너가면은 고비 사막도 건너야 됩니다. 여러분은 사막을 건너 오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 이틀 이렇게 예, 사막 그 구석을 예, 지금 바이칼고를 참관한다 하면서 그를 가본 적이 있는데, 야 정말 여기서 만약 자동차 고장나고 그러면 꼼짝이 죽겠다. 정말 무시무시한 데가 사막입니다. 근데 거기를 불초사람들이 건너온 겁니다. 그렇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죄를 올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돼지머리 달아놓고, 그러고 이제 좀 춤추고, 노래하고, 그러고 하면 제발 우리를 무사히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그 죄를 올리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무당입니다, 무당. 옛날에는 사제가 전부 나라의 제사와 이제 무당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우리나라는 여러분, 그렇게 보면 참 이 춤추고 노래하는 거는 한국을 따라올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이 무당의 피줄을 타고 났습니다. 여러분 월드컵 때 생각났습니까? 우리는 한 달을 신이 나서 정말 아마 역사에 그런 일도 아마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 사람이 이 달리는 고속버스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민족 저는 못 봤어요. 그렇게 신이 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의학 사전에는 한국말로 된 병이 두 가지가 등재가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신병입니다. 이 무당들이 신명만 나면 못하는 일이 없어. 마치 신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잘하는 겁니다. 이 신병, 그 다음에 하나는 제가 보관, 그 서울대학에서 보관한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보관 화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신병과 화병은 우리 한국민족의 특성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세계의학사전에 화병, 신병으로 그냥 그렇게 등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렇게 보면, 여러분, 요즘 참 이, 그, K-pop, 요즘 그, 우리나라 아이들이 뭐 폭탄 소년인가? 걔들은요, 한번 가면은,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 못 모여서 그렇죠. 정말 수십만, 수백만이 모이는 겁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어디서, 언제 우리 아이들이, 그 얌전한 사람들이, 온 세계 사람들을 정말 신명의 도가니로 몰아넣는지 이 친구 이거 뭐 이거 이것만 가지고 5천여 사람이 신명의 도가니를 몰아넣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 K-POP은 일본에도 없고 중국에도 없습니다. 우리하고 뭐 대단히 닮았잖아요. 외국 사람은 겁에도 못하고 우리도 못하고 근데 거기는 왜 없느냐. 거기는 무당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게 무당의 나라입니다. 우리 속에도 무당의 핏줄이 그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한국을 저는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제 정상에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정상에 있었으면 참 바로를 경치도 보고 화려한 설비전도 보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더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산을 올라가는 사람은요, 정말 바람에 핀 꼬단송이 볼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세계 10위의 부자 나라들 불구하고 별로 그걸 못 느낍니다. 여러분,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진짜. 네, 더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요, 88 올림픽을 할 때 국민의 70%가 정상층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그 GNP가 거의 6배나 올라갔어요. 3만 달러. 이 3만 달러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행복 지수는 오히려 떨어져 갑니다. 지금 우리 한국인은 중상층이 벗어내 버렸습니다. 이게 정말 참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욕심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는 요즘 이 선비 정신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선비들은 정말 지적 정신입니다. 부족해도 뭐 그거로서 만족하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뭐 계속 더 하는 말에 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더 하는 욕심이 충족이 되면 기분이 좋죠. 충족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즉각 불평, 불만이 쏟아집니다. 그게 현재 우리 한국인의 정신병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제가 이 새로 돌린 운동을 국민운동으로 벌려야 되겠다 또 생각하는 게 여기서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우리가 지금 새로 돌린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할 때는 제가 그런 사회 심리적인 배경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새로 돌린, 여러분 뇌에는 신경전달 물질이 한 50여 가지, 뭐 학자들은 한 100여 가지도 까지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인데, 이 세로토닌이 우리 그 50여 가지 물질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본능적인 호르몬이 세로토닌입니다. 이 세로토닌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가 많지만, 이 경영들을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문제로, 이 정말 참, 우리 병원에 가면은, 이런 의사들이 이 SSRI라는 약을 처방합니다. 그건 뭐냐면 세로토닌을 선택적으로 올려주는 약입니다. 예. 근데 그걸 뭐 잘 먹으면,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가령 우울 자살, 이게 좀 세계에서 제일 우리가 제일 높습니다. 예. 보통 뭐 10년을 넘었습니다. 예. 요즘 챙피해서 국제회의를 못 갑니다. 뭐 자살이 그러면 한국이야. 여러분, 왜 이렇게 많으냐? 이렇게 잘 살게 되는 나라예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게 감정 조절을 못 합니다. 순간을, 여러분, 자살은 순간입니다. 그 순간을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생명보험회사에, 그, 부산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사회 봉사, 제가 거기 한 이사장을 한 10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이제 한 게 뭐냐면, 이 우리나라의 유명한 교량에 천도 생명의 전화를 가설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화를 딱 들면은 이제 생명의 전화 그 요원들이 24시간 대기를 하고 있고 이제 잘 타일러가지고 정말 자살 충동을 말리게 하는 그런 효과를 우리 거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보면 이제 이 충동 조절을 한다든가 잠을 조절한다든가 이런 조절 기능을 제일 많이 하는, 요게 이제 바로, 이 세로토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로토닌은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행복 호르몬입니다. 세로토닌이 분비가 돼야지 행복이 됩니다. 요즘 우리가 힐링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힐링. 힐링이라는 게 뭐냐? 마음이 편안하게 된 겁니다. 그 마음이 편안하게는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면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힐링 물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로토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세로토닌은 이 조정 호르몬입니다. 여러분, 이 공격, 충동성, 폭식, 폭동, 이게 뭐 수면 조절, 식욕 조절, 이걸 다 하는 게, 여러분, 한국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 조절이 안 돼요. 서인은 요즘 뭐 이 참 이 보복 운전도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뭐 고속도로에서 이 보복 운전을 한다고 익사선을 씌워놓고 여러분도 뭐 그 유산 보셨죠? 저도 뭐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질이 급합니다. 이게 참지를 못하는 이 참지를 못해가지고 정말 참 우리가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독 환자도 여러분 우리가 700만 명입니다. 700만 명. 이것도 중독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고 그거 안 해야지. 그거 안 하면 되는데. 안 해야지 가면 또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독이에요. 여러분 저 카지노라든가 이 경마장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시면은 여기는요 한국 사람에게는 절대로 제가 저 정부에서 태백 그 광산에 그 사람들 좀 도와준다고 거기다 한국 사람을 출입하는 정선에 거기 저 카지노를 만든다 그럴 때 저는 제가 정말 목숨을 떼놓고 반대를 했습니다. 한국 사람에게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저 외국에 가면 카지노, 미국에 있잖아요. 라스베가스. 그런데도 건전한 미국 사람들이 잘 살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못 삽니다. 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오기. 몇 번 이러면 에이, 기름을 2판, 4판 다 들어가는 건데, 이게. 그럼 완전히 망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카지노에는요. 시계가 없습니다. 커튼 쳐놓고 이게 밤 1시인지 2시인지 시간 개념도 없어요. 그렇게 이게 자기가 자제를 하고 이성이 살아있지 않으면 다 떨리고 나오는 겁니다. 네. 그게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의 근본적인 약점이 조절을 못하고 자제심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살도 많이 하고 공격도 많이 하고 중독 환자도 그렇게 많고 이 자제가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한국에는 정말 문제점이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참 마음이 편안해야지 공부도 잘 되고. 그래서 이걸 공부 호르몬이라고 하고 또 미인 호르몬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굉장한 중력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우울증 환자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뭐 정신과 전문의가 아니라도 우울증 환자들은 진단이 됩니다. 그렇게 공정하고 그렇죠? 표정이 완전히 죽었습니다. 뭐 없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세로토닌이 부족하면은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죽어가지고 얼굴에는 완전히 생기 발랄한 그런 기운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뭐 체형도 무너지기도 하고 그리고 좀 미인이 될 수가 없죠. 미인은 정말 생기 발랄하고 상당히 웃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이런 게다 보니 이제 우리 미인 호르몬이다 그런 이야기를 자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세기가 이제 바뀐 지가 한참 됐습니다. 이제 20세기에서 21세기로 여러분 우리가 지난 반세기는 정말 60년대 이 군사혁명이 시작되고부터 이제 산업화가 우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우리는 한 반세기는 정말 죽을도 다동으로 뛰었습니다. 예. 정말 뭐 밤인지 낮인지도 모르게 우리가 열심히 뛰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정말 좀 이렇게 세계가 깜짝 놀란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20세기는 정말 우리는 격정의 세월이었습니다. 정말 이거는 이 좀 공격적이고 또 아주 참 아주 신나는 그런 아주 좀 시간이 우리한테는 그래서 저번에 이렇게 잘 살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제 21세기는 여러분 이제는 문화의 세계고 정보의 세계입니다. 이제는 이제 평화 공존 이런 세계입니다. 그렇게 이제는 이제 격정적인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그런 기업도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이게 죽으면 이제 참 평화롭고 서로가 이기는 그런 그러니까 이 차분한 세계입니다. 이제는요. 그 차분한 세계가 어디서 오느냐? 세로토닌이 충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직장의 분위기가 아주 차분하고 아주 좋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지난
만석이 참 뭐 밤낮에 있었잖아요. 정말 겁도 없이 막 뛰어오고 전 세계를 누비고 다녔습니다. 그 덕분에 여러분 제가 처음 미국에 유학 갔을 때는요, 선생님이 메이시 디파트먼트 스토어에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는 가발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세발 자전거도 만들 기술이 없었습니다. 60년대 초에 아프리카 평균보다 우리 GNP가 낮았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오늘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란을 갔었는데 그때는 우리 이란과 미국이 이 미국 자꾸 사이가 나쁘니까 그 중간에 이 고생하는 사람 우리 한국 회사들입니다. 그 기업을 해놓고는 뭐 너도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문화사전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문화개혁을 갔습니다. 이란에. 그 갔더니 이 가전 제품 굉장히 고급 가전 제품상 있는데 보니까 뭐 전부 삼성 아니면 LG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 저번에 그랬는데 좀 비싸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 생활 소전을 위해서 이거 왜 이렇게 비싸? 그 형님이 나를 얼굴로 쳐다보니 That's made in Korea야. 여러분 저는 정말 전기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유학 갔을 때는요, 교회 앞을 가지를 못했습니다. 창피했어요. 60년 초반이니까, 한국 고아들 이렇게 한 푼들, 그 깡통 차고 덜덜덜 떠는 그게, 교회마다 그 엠블렘이 다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내보고 어디서 왔느냐고 묻지 않으면서 나는 절대로 한국에 왔다 소리를 했습니다. 너무 창피해가지고. 여러분, 그런 나라가 불과 50년 만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세계를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타지키스탄을 다녀와야 될 일이 있었는데 이제 타지키스탄도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나라로 UN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차라리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참 세계가 놀랄 일을 정말 잘 하고 여러분들도 뭐 별로 놀라는 기색도 아니어서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기업도 이제 세로토닌적인 기업이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반세기 수많은 기업들이 뜨고 지고 있습니다. 오래 못 가요. 여러분 우리가 산업화라는 것은 우리 한국의 유사일에 처음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뭐 자전거도 만드는 기술이었던 나라니까 거길 처음 가는 길이니까 여러분 내가 어디든지 처음 가는 길이면은 뭘 해야 됩니까? 지도를 펴놓고 공부를 좀 해야 돼. 어느 길로 가는 게 좋겠느냐? 아, 요즘 거기에 수혜를 입었으니까 둘러 가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는 그거를 공부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었어요. 너무 쫓기니까. 너무 급하니까. 대충 뭐, 감만 잡히면 가자. 그거 동쪽으로 가는 겁니다. 가다가 이제 정말 보니까 뭐 다리가 무너졌어. 못 가. 다시 돌아와. 그렇게 오히려 더 늦은 겁니다요. 그래서 정말 수많은 기업들이 뜨고 지고 했었습니다. 그게 왜냐면은 이 20세기 경에 우리가 격정적인 공격적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도 차분하게 생각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 삼성의 석세스 스토리에 대해서 몇 권의 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읽어보면요. 삼성은 세로토닌적인 기업입니다. 그게 해답이에요. 만약에 저보고 요약하라고 하면 딱 그 한마디로 요약을 합니다. 삼성은 최한 기업입니다. 노조 때문에 그렇게 흔들리고 해도 삼성은 지금도 노조는 그렇게 다른 나라 가치가 있습니다. 다른 기업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남았던 기업들은 LG도 그렇고 SK도 그렇고, 여러분 참, 이 특정 기업을 얘기하겠습니다. 가장 전형적인 대우가 왜 무너졌느냐. 대우는 너무 격정적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대우가 정말 참 눈을 닫을 그 지금에는 형편없는 회사를 계속 M&A를 하고 통합을 하더라고요. 쟤도 괜찮은가? 쟤는 뭐 경영을 전혀 모르니까 뭐 안 나가니까 결국 이제
다감을 하게 되는 그런. 그런데 우리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20세기, 21세기 기업은 이제는 정말 20세기 기업 같이 해서는 안 되고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21세기 기업이라 해요. 요즘 여러분들 그 갑질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갑질 문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왜 그러냐? 그 전에 그런 게 없어서 사대 주로 하면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방법으로 회사를 운영해서는 회사가 되질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짧은 시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의식이 바뀌었다는 게 저는 참 깜짝 놀랄 정도로 바뀐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요까지만 일단 하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세로토닌 신경은 그러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세로토닌 신경은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뇌관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뒤에, 이 목 뒤에, 여기를 한번 뚫어보십시오. 너무 세게 때리면 안 됩니다. 여기가 그 급소입니다. 그리고 우리 복싱 선수들도 여기를 못 치게 하더니, 심판에. 거치면 감점을 합니다. 여기가 뭐냐면 뇌관입니다. 이 인간의 본능 운동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로토닌도 본능 호르몬이죠. 그러니까 이 뇌관에 있습니다. 이 뇌관이 뭐냐면, 여러분 저기도 보면 있죠. 이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리듬 운동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 바로 여기, 이 까만 바가 있는 여기 세로토닌 신경입니다. 여기서 세로토닌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이 제일 중요한 게 본능적인 운동이라는 게 뭐냐? 씹고 먹는 겁니다.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잘 씹으면은 여러분 이빨이 어디 있냐면 바로 여기 밑에 있습니다. 여기, 여기가 이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여기를 직접 자극하는데 우리가 잘 씹으면은 그렇게 우리가 다이어트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잘 씹어 먹으라. 천천히 먹으라. 그게 다이어트의 요체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잘 씹어 먹으면은 세로토닌을 직접 자극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아까 그랬죠. 세로토닌은 조절하는 호르몬입니다. 식욕이 조절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씹어 먹어야지 식욕이 조절이 돼서 다이어트가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그러니까 여기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내가 보면은 요 제일 가에 요거는 이제 대뇌 피질이라 심피질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건 인간만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에 요거를 우리가 변연계라 그럽니다. 요거는 감정을 조절합니다. 이거 뇌는 이렇게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위에 인간뇌가 있고 그 안에는 동물뇌가 있고 이제 그 안에는 여기 뇌관이라 그래서 여러분 지렁이도 디디면 꿈틀한다 한 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가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로토닌 신경을 여기를 잘 자극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세로토닌 신경을 놔두고 보면은 좀 걸어다니라, 뭘 잘 씹어 먹어라. 이 전부 다가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이 정말 잘 돼야지 이제 세로토닌 신경이 정말 활성화가 되고 이게 분포가 잘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그만 일단 욕구지 마고 또 한 15분 쉬었다가 네. 그 다음 다시 하러 가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